문화원에서도 사랑하는 예술인으로 지속적인 공연과 봉사활동으로 다음 목범이 되었고, 특히 제1회 아로니의 전국 버스킹 가수 공연 축제에 참가하는 역할을 다했기에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이혜영입니다. 졸병, 뒤에 가는 사람은, 아니 앞에 가는 사람은 대장, 뒤에 가는 사람은 졸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넌센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손 드셔야 돼요. 범죄를 잡는 폴리스 스테이션, 경찰서에 반대말을 하신 분, 경찰서에 반대말. 자, 저 학생, 저기 학생, 저 어. 말해보세요, 거기서 말해보세요. 어, 뭐예요? 이리 오세요. 와, 역시. 야, 빨리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정답인 사람만 앞으로 모시거든요. 맞습니다. 폴리스 스테이션 경찰서의 반대말 이 친구가 정확하게 이리 와서 무대로 올라와보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리 오세요. 네, 빨간 피부를 이쁘게 묶고. 자, 경찰서의 반대말은 크게. 경찰서의 반대말은? 잘한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시나요? 네.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경찰서의 반대말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뭐 도둑놈 뭐 이런 무색하라 갑자기 경찰한테 무슨 얘기지? 전 카메라 경찰, 경찰 서! 반대말 앉아! 앉아! 자, 녹화! 자, 자기소개 한번 한다면? 네, 녹화. 어디 서울이에요? 인천이에요? 어디에요? 성남에서? 양평, 아유, 물 좋은 정말 사천 양평에서 와서 이렇게 복순이가 나왔는데요. 자, 원래 이런 퀴즈 잘 알아요? 몇 학년? 2학년. 2학년. 이름은? 자, 크게, 아니, 똑똑하게. 이름은? 전예진. 전예진. 아, 이름 너무 예쁘다. 손예진은 이름 예쁘다. 예진이라는 이름이 예쁘구나. 자, 우리 손예진, 전예진 친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 손예진. 네, 이쁘게 가주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쯤 되시면 이제 거의. 제1회 마로니의 전국 버스킹 가수 공연 축제 2018년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대학로 마로니의 공원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MC 로즈킴이 진행하며 대한민국 뮤직 스토리텔러 1인자 유양희 교수 진도북춤 명무 모규순 템플릿 양순녀 이병기, 이숙희, 김병진, 안현진, 김세연, 백호, 신대민, 서주혜, 이수빈, 이윤주, 페이퍼잼, 서동우, 정드라 그리고 위성군이 함께하는 멋진 무대 문화와 예술이 그리고 낭만이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6시 마로니의 야외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축제방송 축제TV와 함께하며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합니다.